이번 영상은 몬레알레에서 농촌 지역을 지나 2시간 30분의 드라이빙이 소요되는 아그리젠토까지 가는 영상입니다. 자, 복잡한 팔레르모 시내를 빠져나와서 아그리젠토로 가는 방향입니다. 자, 팔레모를 출발하여 도중에 조그마한 마을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지금 로컬 도로를 타고 아그리젠토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시실리 섬은 2800년 전부터 그리스에 밀을 공급했고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 중세 시대에는 유럽에 밀을 공급하는 곡창지대였습니다. 책으로만 알고 있던 밀을 생산하는 농촌 지역을 보기 위해 시실리 섬을 횡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시실리는 밀이 많이 나고 서민 관계로 지중해의 풍부한 해산물이 많아 음식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2400년 전 그리스계 시실리아의 사라쿠사에 살던 아케스트 라우스라는 사람이 요리에 관하여라는 인류 최초의 요리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향신료와 양념의 중요성과 생선 비린내 제거 방법과 400종류의 요리에 대하여 서술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 이민자들이 가지고 온 식물은 석류와 올리브, 사과와 배였고 포도와 포도주 만드는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1200년 전 아랍인들은 시실리를 점령하고 그 당시 최첨단 영농 기술의 하나인 관계 시설을 사용한 작물 재배법을 가르쳤습니다. 이태리 시실리의 남부로 내려가는 길, 더 밸리 오브 템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오늘 최고 기온이 섭씨 14도라고 합니다. 아랍인들이 시실리에 가져온 농작물은 쌀, 시금치, 알몬드, 가지, 오렌지 등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음식인 스파게티의 원조인 파스타도 아랍인이 시실리에 이 시기에 가져온 것입니다. 약 1000년 전 바이킹 노르만 시실리 왕국 시절에는 북대서양에서 많이 잡히는 청어, 대구 등 수산물이 시실리에 소개되었고 그것을 소금에 절여 보관하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내륙으로 들어오니까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18세기 스페인 왕국의 지배 시기에는 남미에서 가져온 옥수수, 감자, 콩, 커피, 토마토가 수입되었고 럼주가 시실리에 소개되었습니다. 2200년부터 발달된 음식은 각국의 침략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이 수입되고 음식 조리법이 민족에 따라 종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천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아 시실리는 맛있는 음식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시실리 관광청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실리의 외국 관광객의 70%가 음식을 먹기 위하여 시실리에 온다 합니다. 시실리 식당은 종업원들의 정중한 매너와 아름다운 접시 위에 예술적으로 담겨져 있는 요리의 풍미가 입맛을 돋구어 줍니다. 안개 속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길거리에서 간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아란치니가 있습니다. 아란치니는 쌀과 치즈와 야채, 고기를 넣고 둥글게 만든 다음 빵가루를 입혀 기름에 튀긴 것입니다. 맛이 있고 영양가가 많은 음식입니다. 이탈리 시칠리 섬의 내륙 아그리젠토를 향해서 가는 길에 안개가 매우 짙습니다. 해산물이 풍부한 시실리는 해물 요리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문어의 목물로 소스를 만든 스파게티가 특이한 맛을 냅니다. 저 산 밑에 농사를 많이 짓고 저기 보이는 올리브 농장이 보입니다. 시실리 농촌은 미국이나 유럽같이 목장이 많지 않고 밀과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 더 밸리 오브 더 템플을 향해 갑니다. 밸리 오브 템플은 아그리젠토 시의 인근에 있는 2000년 전 그리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그리젠토는 2500년 전 그리스인들이 만든 도시로 산등성이에 적군을 방어하기 위하여 만든 도시입니다. 드디어 아그리젠토 도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산등순이 너머의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예약한 우리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5층에 있으며 들판 너머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서 실내 내부를 찍어봤습니다. 여기가 지방이고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세컨룸, 여기가 마스터 베드룸. 들어가면서 화장실이 있고, 자, 마스터 베드룸의 풍경입니다. 아그리젠토 시내 풍경이 보입니다.